안녕하세요. 러블리 유빈입니다. 지금부터 피부 요가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혹시 이 팔각형 요가 블록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어떻게 첫 번째 시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유연성을 다지는 동작이 들어갈 겁니다. 아마 요가 동작 중에 기본적으로 파시모타나 아사나, 상체를 숙이는 정굴 자세가 들어가는데요. 이 유연성이 없거나 전혀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의 특징이 숙이라고 하면 등이 말리거나 목이 앞으로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무릎을 접고 상체를 조금 더 펴주세요라고 하는데요. 이 요가 블럭 있으시면 훨씬 더 쉽게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엉덩이 쪽에 블럭을 놔두시고 먼저 올라가요. 아마 올라만 가서 이렇게 앉아만 있으셔도 왜 이렇게 편하지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. 이 팔각형 근력은 이 엉덩이 뼈가 딱 팔각형 부분에 닿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칭도 되면서 동작에 훨씬 더 사각형 근력보다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. 두 다리를 쭉 펴주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마시고 발목을 꺾어서 내쉬면서 천천히 앞을 멀리 보면서 어깨를 내리세요. 접어서 팔꿈치를 천천히 접고 다시 펴고 내쉬고, 아마 지금 보기에는 저게 뭐가 어렵다고 저러지?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앉아서 안 되시는 분은 이 블럭 하나 사용으로 와, 내가 허리가 이렇게 펴진단 말이야? 다리가 원래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지는 동작이었나고 놀라실 거예요. 자, 집에 블럭이 없다면 베개나 딱딱한 사전 정도 크기로 한번 해보시고 잘 되시고 효과가 좋으면 기쁜 이 요가 블럭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생각해보세요.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 목에 힘을 푹 떨굴게요.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등이 말리지 않도록 좀 더 펴지고 허리가 단단해지고 긴장감 느낀 상태에서 손으로 바닥 찍고 A카운트 버틸게요. 7, 6, 호흡 계속 해주시고 5, 점점 잘 되시면 발목 꺾어주시고 4, 3, 어깨 힘 푸세요. 오, 좋아요. 2, 1, 들여 마시면서 올라갔어요. 자, 잘 되시는 사람이 두 번째 동작까지 해볼게요. 발바닥을 붙이고 이렇게 무릎을 아래로, 역시나 이 동작도 아마 앉았을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블럭을 사용해서 무릎이 내려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손을 앞쪽으로 뻗고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내리면서 팔꿈치를 당겨서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30도 정도 내려가서 이 상체를 숙여주세요. 1, 2, 3. 고관절까지 연결돼서 이 허리와 골반이 이어지는 부분에 전신이 다 스트레칭이 돼요. 마시고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올라옵니다. 아주 동작 쉽죠? 다리 풀어주시고 돌아오시면 돼요. 안 되시는 부분에 꼭 가로로 해서 엉덩이를 올려주시고 아마 두 다리를 펴면서 엉덩이 자체가 여기 뼈에 딱 닿아서 시원하게 마사지도 되실 거예요. 동작 카운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주시고 좀 반복적으로 3번에서 5번 정도를 반복해주시는 거 좋아요. 아니면 잘 생각이 안 나고 카운트가 잘 모르겠으면 아침에 한번, 저녁에 한번 요가 블럭 사용해서 꼭 몸 풀어주세요. 지금 보는 동영상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네이버 TV, 카카오 TV, 빙글,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